안녕하세요. 지오빵 음시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구입했던 휴케라를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화분에 심어가지고 노지에서 키울 건데요. 노지는 아니고, 그럼 노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야외에서 키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땅에 심어주기에는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비가림 시설을 못해서 첫 번째 심을 거는 엘렉타입니다. 엘렉타. 이파리가 너무 싱그럽고 이쁘죠? 지금 잘 보시면 포기가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포기를 나눠서, 그러니까 일명 찢어서 두 포기로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엘렉타가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죠. 휴케라의 그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단풍지고 그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자꾸 달라져요. 솔직히 이름표 없으면 이웃 제 그 블로그 이웃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풀떼기일 뿐이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골든 제브라예요. 골든 제브라. 휴케라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많길래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기록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피넛 그리스예요. 보이시죠? 이거는 포기가 잘 보면 3개 정도는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모하게 찢어도 휴케라는 잘 삽니다. 피넛 그리스 너무 이쁘죠? 이런 색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환상입니다. 휴케라가 가격은 비싼데 투자 가치가 확실히 있어요.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키우는 사람도 행복하고. 엠버 웨이브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박스에 한 일주일 정도 놔뒀거든요. 그래서 옆에가 이렇게 박스 닫는 부분이 이파리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바쁜 바람에 심어주지 못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폭이 엄청 많죠? 이런 거를 대박 개이득. 이거는 화분이 한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어줄 거고요. 이거는 실버 스크롤. 그 약간 실버 검드로이라는 그 후케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잎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줄무늬가 선명한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매력적이죠. 전 이런 색깔에 이런 빛깔이 나는 휴케라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 벌레 먹은 흔적 있네요. 휴케라도 그 뭐지? 야외에서 키우다 보니까 벌레들이 잘 먹더라고요. 밑부분은 이렇게 자주색을 띄고 있습니다. 실버 스크롤. 휴케라 잘 모르시는 분들 이름 찾기 좋으시겠어요? 영상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름 없는 휴케라 파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저렴한데 이름 있는 건 좀 비쌉니다. 이건 비너스예요. 비너스. 왜 비너스일까? 이쁘긴 하지만 왜 비너스죠? 중간에 자풀이 하나 섞여 있네요. 뽑아줘야겠어요. 농원에서 키우는 것들이라 뭔가 섞였나봐요. 근데 뭔가 이파리의 모양이 되게 매력적이긴 하네요. 이것도 단풍 들고 그러면 이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파리 자체가 모양이 엄청 선명해서 예쁘네요. 잎 모양이 예뻐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언제 다 심어주지? 이뻐졌군요. 이건 플럼 로얄. 플럼 로얄? 플럼 로얄. 막 이렇게도 부르시더라고요. 저 이거 있는데, 실수로 중복으로 온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더 키우면 되죠, 뭐. 왜 그러냐. 그리고 촉도, 세촉입니다, 세촉. 이렇게 세촉식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이거 구입한 농원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플럼 로얄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노지 심어놔도 진짜 너무 예뻐요. 위에도 자줏빛, 아래도 자줏빛. 플럼 로얄.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전 이거 딱 봤을 때 조금 무서운 느낌? 솔라이 클립스. 근데 정말 색감이 특이하죠? 떼들이 티가 있고, 색깔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면서, 화사하지도 않고, 너무 컴컴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매력이 있다면 확실한 매력이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는 아이? 근데, 수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색감도 지금 제가 가진 건 없거든요. 연두빛 나는 거 아니면 자줏빛 나는 거, 붉은 계열. 이런 게 많은데, 이것도 붉은, 단풍이 들면 붉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띠가 있다는 거. 매력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 좀 작아요. 작은 아이가 왔어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잘 구입을 했고, 촉이 이렇게 4개씩이나 작으면 어때요? 키우면 되지. 농원에서도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것도 저도 있다는 거. 어센제. 이게 단풍이 들면 플럼 로얄이랑 저는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노지에 심어놓은 것 중에 어센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헷갈려요. 다시 한번 연구해보려고 어센젤은 제 주문한 게 맞습니다. 귀엽죠? 근데 확실히 잎사귀가 조금 더 작아요. 이 포트가 작아서 작은 것도 맞지만 플럼 로얄보다 잎사귀가 작고 가운데 띠 사안을 보면 플럼 로얄은 조금 더 얇은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얘네는 확실히 조금 더 두꺼워요. 안에. 보이시죠? 풀리죠? 근데 심어놓고 단풍 들면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그냥 풀떼기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색감 참 특이하죠? 이거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앵코라는 거예요. 아래는 자줏빛이고, 위에는 지금 사진상으로는 약간 검은빛에서 회색빛이 도는데요. 실제로 보면 검은 녹빛? 근데 그 단풍이 들면 자줏빛. 이 색깔이 영상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실제로 보면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마당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랑이 불을 켜줬네요. 그래서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것도 참 매력 있죠. 이게 작은 건지 작게 키운 아이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촉이 많습니다. 찢으면 잘 키우면 화분이 3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농원 사장님 정말 사랑합니다. 어느 농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걸 다 심고 그 영상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혼자서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슈케라의 종류와 이름이 이렇다.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슈케라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슈케라의 이름을 찾을 수 있겠죠? 나중에 이식을 하고 화분에 심은 다음에 동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